faith go. Let the faith go. 한 64강부터 가볼까요? 예. 예, 빨리빨리 넘어가면 되죠. 예. 김건모의 첫인상 대 신화의 T.O.P.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김건모의 첫인상과 신화의 T.O.P. 아... 둘 중에 선택한다면은 저는 신화의 T.O.P. 아, 좀 어렵다. 어려워요? 김건모의 최고의 곡은 아니니까. 어. 아, 그래도 첫인상. 아, 그래도 첫인상. 네, 그래도 첫인상. T.O.P.는 저는 사실 신화 타이틀 중에 그 좋아하는 곡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윤종신의 환생 대 부활의 사랑할수록. 둘 다 띵곡이네. 와, 이거 괜찮다. 윤종신의 환생은 요거는 이제 저기 갔었잖아요. 유희열이 쓴 거. 맞아요. 예, 부활에 사랑할수록은 부활이 원래 진짜 부활한 곡이고. 저는 사실 윤종신 씨의 존재를 환생으로 처음 알았어요. 환생을 처음 그전까지는 뭐 제가 가요 톱텐 뭐 이런 거 아름아름 보긴 했지만 잘 몰랐어요. 저는 윤종신 씨는 그거부터 알았거든요. 내 사랑 보더니 빰빰 빠라바라 빰빰. 엄청 좋아했었거든. 저는 환생. 환생. 환생 훨씬 좋아했어요. 아, 이 노래 뭐 별론가요? 좋은데. 좋은데 환생이 더. 환생이 더. 예, 본인의 의미가 있었다. 임창정 결혼해줘라. 신영범 난 널 사랑해. 혼자이면 언제나 많은 시간 뒤로 모든 사실 둘 다 띵곡은 띵곡이야. 띵곡이네. 요즘 신화범 누님이랑 인순이 누님이랑 그 이은미랑 뭐 해갖고 골든걸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어떤 거 같아요? 뭐 굳이 저런 거 왜 하지? 아니 나는 결혼에 나왔을 당시에는 결혼 여자를 정말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듣게 되는 거는 낯널 사람. 아,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 아,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 네, 효범이 누님. 강산에 넣어낼 수 있어? 아, 듀스 굴레를 어렵다. 벗어나. 후회하고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둘 다 수작이에요. 95년자, 94년자. 강산 씨는 진짜 뭐랄까요? 네. 독고다이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저는 강산에 너란 수 있어 이 노래만 들으면 삼양라면 먹고 싶어요. 그게 바로 너야. 그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사실은 저는 그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굴레를 벗어나. 굴레를 벗어나. 솔리드의 천생연분, 서태지와 아이들의 나나라요. 그 결이 비슷하네. 결이 비슷합니까? 선생님 근데 요즘 솔리드는 무조건 선생연분이더라고요. 무조건 선생연분이고 솔리드 다른 노래를 거의 솔직히 우리 때는 이 밤의 끝을 작곡가 더 유명했다고 더 생각하고. 유명한 노래죠. 히트도 그 노래가 더 많이 했어. 그리고 사실 솔리드 이 앨범 타이틀곡 뭔지 알아요?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거잖아. 근데 그거 모른다, 사람들이? 다 천생연분만 알아, 이 앨범에서. 이제 이 집은 김영석 씨가 이제 같이 컴포저를 해주고 이제 해주다가 이제 30 이 앨범부터 오른쪽에 있는 이제 정재윤 씨가 이제 작곡 전체적인 프로듀싱을 맡게 되죠. 그런 앨범이었고, 서태지 아이들 뭐 나나라요는 뭐 대단한 음악이었지만 저는 천생연분으로 하겠습니다. 하긴 요즘에 나나라요는 잘 안 듣는데 천생연분은 가끔가다 한 번씩 들으면 듣는 맛이 있어. 그리고 나나라요는 너무 좀 지금 와서 밀리 바닐리입니까? 네프런스 너무 세기 때문에 두 곡을 봤어. 밀리 바닐리입니까? S.E.S의 너를 사랑해 카니발 그땐 그랬지. 아. 참 어렸었지. 참 세상.
아, 이거는 싸움이 안 되지 않나? 근데 이때 카니발 앨범이 와, 이 앨범 정말 좋은 앨범. 나 집에 있어. 이게 사실은 이 앨범 좋아요. 이게 사실은 다 그때 아이돌 좋아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도 카니발이 진짜 좋은 노래가 많았어요. 그녀를 잡아요. 이 노래도 있고 거위의 꿈. 거위의 꿈도 여기 있잖아. 여러분들. 그녀를 만나요. 그리고 손을 잡아요. 그래요. 난 꿈에. 이거 아셔야 될 게 거위의 꿈이 원래 카니발 이적 김동률 씨의 그 화음이 중요한 노래인데 이순희 씨는 이제 그 노래 화음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메인 멜 위에 멜로디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원곡을 들은 사람으로서 사실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은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난 너무 싫었어. 인순이 누님이 계속 그 노래를 부르는 게 나 너무 싫었어. 사실은 원전이 있고 이 노래가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좀 아쉬웠고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도 좋은 작품. 저거 이제 너를 사랑해는 최수정 씨라고. 그 옛날에 아가씨. 아가씨? 그거 이민규 씨 아닌가? 아가씨. 근데 섹시한 아가씨. 그거 표절이잖아. 그 표절 판정이 났죠. 근데 이제 그때 모르겠어요. 그냥 복귀를 하신 건지 그. 최수정 씨 곡이 아닙니까? 그 유엔에 평생 쓴 사람 아니야? 아, 맞아, 맞아. 사랑해, 널 사랑해. 맞아, 맞아. 맞아. 그 사람, 그 김미도 그 사람이 쓴 거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김미. 역시. 그래가지고 하지만 그땐 그렇지. 저는 카니발의 추억이 정말 강하게 남아요. 저는 카니발 어떤 그 기억이 있냐면은 이 카니발 이 프로젝트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적은 딸팽이로 잘 나갈 때라서 아이돌이었고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근데 나는 왜 그땐 그랬지가 왜 타이틀인지는 좀 이해는 안 갔어. 맞아 맞아 맞아. 나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해. 자, DJ DOC 머피의 법칙과 김성면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근데 이거보다는 그녀의 연인 얘기. 아, 그렇죠, 진짜. 나는 그게 더 좋아. 그래서 전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 예, 머피의 법칙 메가 히트곡입니다. 잘못된 만남인데 한스맨도 오락실은 너무 하잖아요. 이거가 안 되지. 야, 이거 오락실은 너무 하잖아. 잘못된 만남은 이때 너무 이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이 노래가 얼마나 화제성 있었고 대단했는지. 그러니까 김건모랑 가수가 얼마나 대단한 가수인지. 이거 이 처음 들었을 때 아, 이게 왜 이렇게 빨라? 너무 빨라. 이거 뭐야? 가사가 안 들려. 이건 김건모지 무조건. 아, 누구야 이거 한스밴드 오락실. 아, 정말. 진우션의 말해줘대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야, 말해줘도 이거 메가 히트곡이거든요. 물론 저 앨범 진우션 앨범 저 있어요. 진우션 앨범 저거. 저도 있습니다. 그 1집이잖아요, 1집. 네. 저때 이제 페리도 많이 줬고 전에 저 앨범에 저기 그 메인 컴포즈는 이현도 씨죠. 네. 말해줘도 이현도 씨가 했고 그 후속곡으로 나왔던 내가도 이현도 씨. 그렇죠, 이현도 씨가 했죠. 그 B면 그 저때 테이프로 들어가지고 저도 테이프예요. B면도 다 뭐 미현도 씨 그리고 이제 페리 씨가 좀 해주고 뭐 영네이션 같은 거. 영네이션 같은 진우션, 거. 진우션 밤. 그리고 이제 생뚱맞게 그때 가솔린은 양현석 씨가 작사. 양현석 씨가 써줬어요. 했는데 나는 지금 좀 그것도 좀 의문이야. 정말 본인이 썼을까? 넥스트에 그럼 나라라 병아리. 네, 넥스트로. 네, 나라라 병아리 명곡이죠. 넥스트는 뭐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랑 노이즈의 내가 널 닮아갈 때. 이게 사실 노이즈의 내가 널 닮아갈 때가
잘 안 됐어. 존재감이 약하네. 근데 저는 좀 약간 그 저평가된 노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지금 다시 들어보면 꽤 이 앨범이 괜찮은 앨범이거든요. 노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는데. 저는 테이프로 4집을 샀었어가지고. 4집? 4집은 이젠. 이젠이랑 홀로서 그냥 빰빰빰빰. 근데 4집도 나름 괜찮아요. 근데 4집이 30분단은 안 됐어가지고. 아, 30분단 많이 안 됐지. 그리고 이제 5집 성형미인 하면서 이제. 성형미인 하면서 이제 멀어졌지. 지금 성형미인 같은 노래 되고 나면 이제 큰일 나죠. 센세이션 하죠. 네. 지금은 진짜 못 들고 나면 가. 아, 그래, 왜냐면 다 성형했는데 지금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지. 마음이 고와야지 성형 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저는 해도 너에게. 너에게. 클래식, 너에게는 클래식이죠. 클래식 지금은. 너에게는 워낙에 많은 성시경 씨도 리메이크하면서 다시 유명해지기도 했고 서태지 아이들의 명 발라드. 꿍따리 잡아라. 꿍따리 잡아라. 컴백. 잭스키스의 컴백. 저는 이 김창원 씨가 정말 대단한 작곡가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클론 두 명의 이 조금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 있는 가창력으로 이러한 명곡을 뽑아냈다는 것. 진짜 대단하다. 이거 김창원 씨가 작곡할 때 그냥 통기타 하나 들고 가지고 궁따리 잡아라. 이거 들을 때는 이제 두 사람들 좀 뭐야 이게? 이거를 뭐 에? 뭐라고요? 이랬던 곡이 퐁따리 샤바라 했는데 이렇게 편곡이 붙고 진짜 그 해 여름을 강타했던 이것도 골든컵. 아 골든컵 땄죠. 김건모의 스피드를 누르고서는 맞아, 골든컵을 맞아. 제끼고서는 맞아, 맞아. 클론이 그때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남성미의 상징이었습니다. 클론이 정말. 아, 클론. 네. 잭스키스 컴백도 좋은 노래지만 그 이상한 랩 파트. 이게 약간 DJ 그때 당시 DJ 하시던 조성진 씨가 그 약간 그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컴백은 네. 사실상 저기 펌프 원툴이기 때문에. 네, 펌프 원툴이기 때문에. 또 펌프 좀 잘하는데. 그렇죠. 샵에 텔미 텔미. 아, 잭스키스의 로드 파이터. 이건 로드파이터 아닙니까? 로드파이터입니다. 이건 잭스키스의 아, 네. 타이틀 중에 최고는 로드파이터입니다. 아, 근데 텔미텔미를 어디다 딥니까? 이거 안 되지.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이승철의 방황. 아침이 오는 소리 영원히 우리에게 아 이승철의 방황 또 저기요 저거 아닙니까? 사실상 바비 브라운의 험피러 라운드잖아. 험피러 라운드 빠바바바바바 후 빠바바바바 이거잖아. 너를 사랑해는 지금도 많이 불리고 하는 곡이기 때문에 한동준 씨 한동준 씨 곡을 하겠습니다. 에. 더 클래식의 마법에서 아. 임창정의 바람과 함께 사라져. 믿을 수 있나요 나의 이거는 클래식을 이쪽으로 갑니다. 네, 김광진 씨도 정말 뛰어난 뮤지션이고 이분은 또 다른 직업을 하면서 펀드 매니저를 진짜. 하면서 약간 황선호 평론가 같잖아요. 좋은 회사 다니면서 다른 음악 일하시고 저는 저렇게까지 재능이 있지는 않아서 근데 어쨌든 그 김광진 씨는 이제 솔로 앨범도 워낙 그 동경소녀 실려있는 앨범이 있거든요. 솔베이지 그래서 그 앨범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김광진 씨 얼마 전에 그 페스티벌 나왔었어요. 더 클래식으로 자기 뭐 데뷔 몇 년 만에 페스티벌 쓴다고 자기 트위터에도 올리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더 클래식 하면은 이제 뭐 여우야 그리고 그 해피아워 그 노래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법에선 원툴이 아니야. 더 클래식도 그 SM이 그 초창기 때 많은 컴포저 중에 한 분이 박용준 씨였어요. 왜냐면 더클 김광진 씨도 원래 SM에 있었거든.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랑 터보의 나우를 쳤고
뭔가 마지막 승부는 표절곡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얼이 조금 아 나얼이 노래 좋아 이 노래 네, 마지막 승부는 그냥 대놓고 표절곡이에요. 자 베이비복스의 괴롭대 터보의 회상. 자. 몇년은 우리 둘이서 항상 왔었던 바닷가 보이지 않니 나의 뒤에 숨어서. 아 베이비복스의 갤럽은 김영석 씨가 작곡한 그쵸. 노래고 터보의 회상은 윤일상 씨가 윤일상 작곡한 노래고 둘 다 띵곡은 띵곡이고 그쵸. 아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는 회상이 진짜 커리어는 또 넘사벽이 저 앨범이 합니다. 좋았죠 네. 터보는 아 이 앨범 좋았어 본 어게인 이 앨범 너무 좋아 전 터보 얘기할 때 3집하고 4집하고 둘 중에 항상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3집 좋은 앨범이었죠 회상 그래서 회상입니까? 응, 회상입니다 네, 회상 아 015B 텅빈 거리에서 이현우의 꿈 내 곁에 머물러줘요 유리창 윤종신 씨의 데뷔곡이죠 텅 빈 거리에서 네, 이현우의 꿈 꿈도 사실 띵곡입니다 띵곡이죠 네, 이거 김홍순 씨가 써준 거거든요 그렇지 블랙뮤직의 우리나라 블랙뮤직의 이제 대가 그렇죠 김홍순 씨 김홍순 씨 요즘에 탱고 한대요 이분 네, 아르헨티나 가서 탱고 공부하시고 탱고 하신다고 김홍순 씨가 진짜 초기에 랩뮤직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헌을 많이 하신 분이 이 90년대 초반에 진짜 잘나가는 가수들의 약간 좀 외국풍의 느낌이 있다 맞아요, 그럼 김홍순 씨가 작곡한 노래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분 그리고 이제 이현우 씨 나중에 부활하는 노래 날 사랑했나요 헤어진 다음날 그거 김홍순 씨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도 그건 되게 또 멜로디컬하게 만들어줬네요 근데 이현우 씨가 그냥 약간 꿈 헤어진 다음날 이렇게만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음악을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런 저런 걸 많이 해보려는 그런 공연도 많이 하고 이때 이현우 씨 꿈이랑 1위 후보가 뭐였냐면 유승우 보면 질투 그래서 골든컵을 둘 다 못 타다가 그러니까 꿈이 타지 않았나? 못 탔나? 그래가지고 막 4주 가다가 한쪽이 다시 1위 하고 막 한 표 차이로 떨어지기도 하고 완전 박빙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꿈 꿈이요? 네 꿈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그리고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전 녹색지대 좋아했지만 네. 이 노래보다는 준비 없는 이별을 더 좋아했어. 아 맞다. 준비 없는 이별이 엔드레스 레인이구나. 그래서 내 남자친구에게입니까? 김경호의 비정대 엄정화의 페스티벌. 이건 페스티벌이죠, 페스티벌. 페스티벌. 나왔네.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나만의 슬픔. 이거 명곡인데? 이 형님 이거 원툴인데? 솔직히 솔리드의 이 노래는 임팩트가 좀 적었어 아 나만의 슬픔 나만의 슬픔으로 하겠습니다 네, 나만의 슬픔 좋지 노래방 가서 부르기 너무 좋아 너에게 원한 건 너에게 원한 건 이거 메가 히트 곡이지 박진영의 청혼가 너에게 원한 건 와 박진영의 초음가도 좋은데 초음가가 저는 솔직히 날 떠나지 마보다 초음가 훨씬 좋았어 신나 신나고 노래가 정말 잘 만들었다 나는 항상 그 추천하는 게 박진영이 진짜 춤 잘 추냐 안 추냐를 보고 싶으면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청혼가 MBC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영상을 봐라 진짜 와 이 형은 진짜 딴따라다 이 형 딴따라입니다 청혼가 해 청혼가 코요테의 시련 드림스 깜추루
드림스 컴 트루는 이제 해외에서 곡을 사와서 타이틀곡으로 한 처음. 아, 잘 된. 어. 그러니까 이게 SM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다시 성견지명이 좀 그렇죠. 있었던 거죠. 선진 시스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을 한 발 앞서서 정말 그 초창기 프로토타입 같이 이제 들여왔던, 그런 느낌. 네. 그렇게 하고 실현을 찍으면 안 되는데. 아, 실현은 저는 진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이에요. 그러니까 나이트 댄스를 별로 안 좋아해. 룰라의 비밀은 없어, 핑클의 영원한 사랑. 이거 신정화 씨가 이제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전에 마지막 네. 영원한 사랑은 뭐 이제 저기 핑클의 뭐 네. 뭐 마스터피스죠. 영원한 사랑 하죠. 앞에는 약간 카펜터스 노래랑 좀 비슷하긴 한데 김정민의 마지막 약속,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이걸 어렵다. 어떤 약속도 없는 그처럼 싶은지 이별은 이미 알고 있어. 내게 돌아와 영원히 너와 같다면 이거랑 띵곡인데 저 이 앨범 있어요. 아, 이게 그, 김정민 2집이잖아. 아, 이거 러브 포션 넘버 나인 되게 이상한 발음으로 불러가지고 소록했다. 러브 포션 넘버 나인 I took my troubles down to Madame Luz. You know that gypsy with the 이때 95년도에 김정민은 뭐 어마어마할 때니까 96년, 95년에는 한해 96년에 가장 1위를 많이 한 가수예요. 저는 마지막 약속. 마지막 약속. 자, 쿨의 작은 기다림. 아, 좋은 노래죠. 김원준 우리 최애 특집. 아, 첫 번째 주인공 김원 모두 잠든 후에 이렇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 혼자 네? 최애 특집 했으니까 김원준. 어, 근데 우리 한번 나중에 그 최애 특집 쿨 해도 되겠다. 어, 쿨 한번 해야죠. 아, 상심. 상심. 그리고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살아가는 얘기 변한 이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어? 이게 RF 이 앨범이 상심이 리믹스 버전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뭐 그런 거 아세요? 어,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상심이 띠리링 띵띵띵 요게 있고 방송할 때는 네. 뭐 빠른 빰빰빰빰빰빰 라이트 믹스로. 근데 이게 앨범에 정작 들어보면은 슬로우. 사랑했던 아, 그렇죠. 여기 DJ니까. 그렇죠. 사랑했던 나의 마음 속에 네, 저는 동물원 하겠습니다. 동물원. 전 노래 좋았어요. 네. BB의 하늘 땅 별 땅.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이호공감이 이제 이제 오태호 씨랑 아~ 이승환 씨가 같이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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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앨범 맞아. 되게 좋아요. 여기에 아~ 폴란다스에게도 있고. 아, 내가 이때까지 띵반이야. 이거 띵반. 이때 막 앨범을 막 찾아 듣고 이럴 때가 아니어가지고 이호공감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정작 이 앨범 들어본 적이 없어. 아, 이 앨범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띵반입니다. 여기에 정확히 오태호 스타일이랑 이승환 스타일이 정확하게 반반 담겨져 있어. 그래서 하늘 땅 별 땅은 아니잖아 이거. 이 공감으로 아스피린. 아스피린 거래 아스피린 같은 거에 친구를 위해. 아, 이거 김상조인데. 손지창. 걸은 이제 그 아스피린은 이브 아닙니까? 이브의 전신. 네. 뭐 전신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김세현 씨가 하던 네. 그룹이고 얼마 전에 부산 록 페스티벌 이브가 출연했죠. 어, 그래요? 네, 이브가 출연해서 간만에 오리지널 멤버로 고릴라 씨까지. 고릴라 씨까지. 지고릴라 씨까지. 아, 그러면 이브가 맞아. 근데 제가 뭐 그날 무대를 보진 못했지만 영상을 보니까 그래도 얼추
옛날처럼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뭐 옛날처럼 지고릴라 씨만 뭐 성대 유지했으면 옛날 노래 다 소화 가능하죠. 김세현 씨가 그래도 인디를 아름아름 계속 활동을 계속 음악 활동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했었었고 어쨌든 그런 짬바가 있어서 그런지 걸은 그때 이제 되게 여기 말씀하셨죠. 글램락을 처음으로 선보였던 노래 맞아요. 약간 그런 당신이 없던 약간 거리 그 뭐 시부야기 느낌도 나는데 주디앤마리 느낌이 많이 나요. 주디앤마리 느낌이 많이 나고. 근데 본인들은 정작 이제 일본 비주얼과 이런 건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김세현 씨가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몰랐을까? 그래서 어떤 겁니까? 걸 하죠. 걸. 네. 아주 오래된 연인들 명곡이네요. 아 일상으로의 초대 이거 명곡이네요. 둘 다 명곡이지만 저 신해철 씨. 아, 이 노래 좋아요. 32강 여기 3개만 더 하고 파하죠. 네 그러죠. 구분승의 너 하나만을 위해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걸어서 저 하늘까지. 아, 이 노래도 명곡이고, 아, 이 노래도 명곡이고, 이것도 이현도 씨가 만든 노래인데, 둥따둥따둥따다. 어디에서 내가 있어도, 빰빰. 하실 텐데, 너무 듀스 노래다. 그, 원래 이게 듀스 1집, 2집에 이제 늘려고 했던 노래를 김광수 씨가 하나만 달라, 하나만 달라. 본승이 앨범하게 하나만 달라 해가지고 이현도 씨가 아끼던 곡 하나 준 거래요. 나는, 나는 구분수가 없는 액세서리. 액세서리? 아. 어떤 여자를 만나 그 전형적인 유닛상 유닛상표 노래 네. 거의 오늘도 난 2 아닙니까? 아, 오늘도 난 2 그렇죠 네. 그때 오늘도 난 이거잖아 그때 유닛상 씨가 네. 비슷한 스타일로 많이 만들었어요 아, 그럼요 예. 장현철 씨하죠 저는 걸어서 하늘까지 예. 걸어서 하늘까지 베이비복스의 야야 이거 명곡인데 윤상의 이별의 그늘 아 이것도 명곡인데 아, 명곡. 만날 수 없었지 한번 없이 흘러가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야야야를 뽑고 싶습니다. 아, 전 윤상입니다. 이별의 그네. 실상이 좋다. 오. 오, 김건모 핑계대 그녀와의 이별? 와, 이거 대단한데.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마 입장 바꿔 생각 이렇게 그녀와 이별은 이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로는 역주행곡. 역주행곡이죠. 97년에 나왔다 98년에 역주행곡. 역주행곡 그때 이제. 김건모의 핑계는 사실 김건모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상 커리어로 봤을 때는 핑계가 훨씬 더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우리가 레게라고 했을 때 약간 들을 수 있는 그런 레전드 아티스트의 앨범이라던가 명반이라고 들어보면은 너무 그 박자만 갖다가 쓴 느낌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레게를 좀 차용 정도 했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와서 이거를 레게 음악이라고 볼 수 있나?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아리송해요. 그때 당시에 93년에, 그러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에이스 오브 베이스가 빌보드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빌보드에서 1위 한 음악도 약간 이런 느낌의 리듬. 김현정 씨 노래는 그때는 이제 완전 나이트를 다 휩쓸었던 노래 워낙 잘했고 롱다리 가수, 롱다리 미녀 가수 이런 느낌 저는 그녀와의 이별 아 그래서 그녀와의 이별이다 노래 마지막으로 예. 아, 이게 더 재밌네 여가수 고르는 거보다 네 이걸 하지 이걸 다음에 네, 이걸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다 보니까 아주 알찬 오래했다 오래했어 알찬 코너들을 준비해서 알차게 넘어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에 오시고 네. 아 근데 아직도 많이들 계셔 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막 헛소리 엄청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예, 다음 또 라이브 할 때 다음 달에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달에요? 예, 다음 달에 혹시